할머니가 늦깎이 학생에서 작가가 되어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트로트로 구성한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 공연이 열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할머니들이 늦깎이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트로트로 구성한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 공연이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려 진한 감동의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를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할머니 작가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아낸 순천 소녀시대는 지난 20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순천의 어느 마을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세 소녀들이 할머니가 돼 순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늦깎이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글도 그림도 몰랐던 할머니 작가들의 삶을 바탕으로 가난과 가부장적 풍조 속에 가망눈으로 살아야 했던 인생의 회한과 슬픔, 도전 등 여자의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뮤지컬은 관람객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 좌석 띄우기와 방역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는 순천시는 내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